안녕하세요. 루오피스의 겜톡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과거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만의 상점으로 과거 스킨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거나 제작소를 통해 도안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는 과거 스킨을 재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국 파트너 스킨을 재판매하기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 재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9월 상점 업데이트 공지사항에 할리퀸이 등장했는데요. 무려 5년 전에 출시한 수어사이드 스쿼드 콜라보 스킨이죠. 나만의 상점이나 제작소는 콜라보 스킨이 등장하지 않기에 기간 한정 콜라보 스킨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할리퀸 스킨은 어떤 방식으로 출시할까요? 오늘의 겜톡은 배그 스킨 재출시입니다. 먼저 할리퀸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스킨으로 조커와 함께 출시할 예정인데요. 많은 유저분들이 재출시를 요청했던 스킨 중 하나이죠. 2023년 9월 27일 출시할 예정인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지코인이 없었던 시기라서 달러로 판매했었는데요. 할리퀸 세트의 가격은 25달러였습니다. 현재 지코인 시세로 보면 2700 지코인입니다. 가격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 출시했던 스킨 가격과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할리퀸도 출시하지만 또 다른 스킨이 재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이고 출시와 함께 등장한 마동석 스킨이죠. 제작소에서는 마동석 의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마동석 외형은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9월 상점 업데이트를 통해 마동석 외형이 재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동석 스킨 판매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트도 재출시하는데요. 화송송 계란탁으로 알려진 더 매직 붐, 제로2로 알려진 이모트도 재출시합니다. 해당 이모트는 2023년 9월 27일 할리퀸 스킨과 함께 재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스킨이 재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최근 성장형 무기 스킨으로 버디 패트롤 MK12가 나왔는데 무기 스킨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크로마가 출시했죠. 이를 볼 때 과거 성장형 무기 스킨에 크로마도 출시하고 성장형 무기 스킨 재출시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매 기간을 놓쳐 획득하지 못한 유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킨 재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스킨이 재출시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